자, 101명의 위인들. 자, 오늘 대미를 장식할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이죠.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정말 뜨겁게 봤죠. 천출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정면 돌파입니다. 이분 성격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주의자고 용기백배하고 실력으로만 정면 돌파해서 과거 시험을 거치고 정말 왕을 모시는 자리까지 갔는데 하늘 같았던 이인임의 원나라 사신을 모시라는 말에 대놓고 대항하다가 결국 그 10년 동안 그 유배와 유랭 생활에 빠졌던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아, 정도전은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 방법을 생각했죠.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그냥 무턱대고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런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하얀 도화지에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풍습, 예술, 종교까지 촘촘히 그 청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싸들고 가서 이성계를 만났고 그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둘은 의기투합했던 것 같아.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자, 때를 기다리다가 1388년이 됩니다. 자, 그때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이제 명나라가 새로이 등장하고 원나라는 저쪽으로 이제 쫓겨가 있었잖아요. 북원이라고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쫓겨가 있었고 우리 고려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자, 고려가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명나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시대 영토가 원래는 요랬었잖아요. 근데 국민왕 때 수복한 이 자리, 오늘날 그 함경도 아닙니까? 옛 쌍성 총감부 지역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 여기는 철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철령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말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요.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때가 이제 고려 우왕 때였는데 이때 이제 우왕의 아버지처럼 모시던 장군이 최영 장군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포스타 정도 되고 아 유명한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 친원파에 가까운 가문이에요. 가문이 금수저야. 사람은 되게 좋은데. 최영이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저기는 명나라 건방지다. 전하, 이거 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딜 치냐? 여기는 요동을 치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어떻게 치냐? 저기는 북원이 짱짱하니까 여기는 명나라는 북원하고 싸우느라고 요동에는 관심도 없을 것이니 우리 처벌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왕이 어린 우왕이니까 뭐 그럴까요? 뭐 이러고 있는데 이때 이성계가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여기는 이성계, 이 군대라는 건 상명하복이야.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복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이성계가 투스타밖에 안 되는 장군이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불가론이에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작아서 못 이긴다. 두 번째, 지금 여름철인데 농사줘야지 뭐 하는 거냐. 세 번째, 장마철이다. 지금 전쟁 나가면 이쪽에 막 저 장마 때문에 그 창 끝에 녹이 슬고 활 실줄이 늘어나서 전쟁하기 좋지 않은 계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군사를 전부 다 요동으로 옮겼을 때 여기는 왜가 우리를 쳐버리면 그거 누가 막을 거야.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안 돼. 이게 이성계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성계가 그만큼 아 물론 똑똑하신 분이지만 그만큼 막 그 정세를 꿰뚫고 감히 별 네 개한테 두 개가 들이대고 말도 안 되거든요. 저는 100% 뒷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뒷배 중에 가장 핵심 세력이 누구냐? 정도전으로 보는 거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칼 뽑으려고 이제 반쯤 뽑았어요. 그러니까 최영이 야 이성계 너 왜 이래? 너 제정신이야? 저 됐고 또 나하고 가가지고 군사 5만 가져가고 요동 치자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우왕이 잡아. 최영 장군, 장군 없으면 나 밤에 잠도 못 자. 어딜 가? 나 지켜줘. 이성계만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성계하고 조민수라는 장군하고 둘을 갖다가 군사 5만을 맡겨가지고 여기는 요동으로 보낸 거야. 치라고.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사를 탈탈 털어서 다 줬어요. 가려고 그러는데 요 압록강 아니야? 압록강을 넘어야 되는데 이때 장마철이라 비 오고 난리도 난 거지. 그래갖고 이성계가 여기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개경에다가. 전하 돌아갈게요. 장마 때문에 못 가요. 우리 가면 죽어요. 개죽음입니다. 못 가요. 그때마다 여기는 최영이 족족 가라구. 가, 가 이걸 했단 얘기예요. 그래갖고 요 보면 요 압록강에 있는 여의도 같은 섬이 있어. 그게 위화도야. 그래서 위화도를 코앞에 두고 군사를 돌렸다 그래서 그 위화도 해군이라고 부르거든.
결과적으로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최영을 죽이고 우왕까지 패해버리고 자신의 세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다음 왕을 갖다 누굴 앉히느냐인데 여기는 우왕 아들이 누구냐면 창왕이에요. 꼬마예요. 꼬마. 어린이야. 초등학생이라고. 근데 여기는 창왕을 갖다가 왕에 앉히는 걸 이성계 정도전 이쪽은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나이 먹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내쫓은 놈 누구야? 니네야? 그러면서 100% 이거는 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성계하고 정도전은 창왕 앉히면 안 돼. 불씨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갔던 조민수 장군이 이 정도전이 있으면 정도전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누구냐면 목은 이색 선생이에요. 역은 이색 선생하고 조민수하고 만나가지고 둘이 타협을 봐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했겠지. 조민수 장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우왕이 무능하고 고문세족에 문제가 있는 건 나도 여기는 정도전이하고 같은 신진사대부이기 때문에 나도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 아들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알겠습니다. 조민수도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래가지고 조민수가 난리쳐가지고 이색하고 조민수가 난리쳐가지고 창왕을 안 친 거지. 그럼 여기는 정도전하고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거 눈에 가시 같을 거 아니야. 자신들의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저기는 이색을 몰아낼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예, 밀당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원래는 요 정도전 편에 서 있던 정몽주 아시죠? 정몽주가 여기는 스승님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지. 참 이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기는 정도전은 이색의 제자고 정몽주의 후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도움도 많이 받고 가르침도 많이 받았거든. 정말 친한 사이였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서로 이제 정적이 되는 거. 정적이라고 그래. 정치적으로 적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조민수가 날아가요. 뭐 부정축제 뇌물 혐의 비슷한 거. 좀 행동거지 잘못해갖고 탄핵당해갖고 사라진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이색이 궁지에 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쪽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는 정도전은 그 행동거지에 문제를 삼아갖고 이제 귀양을 가 있는 상태였고 뭐 서로 막 난타전이죠. 막 서로 귀양 보내고 난타전에서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요. 사냥하다가. 거의 중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쫙 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몽주 쪽에 사람들이 쫙 쓴 거지. 쫙 서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성계 죽여야 된다. 응?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화근이 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정몽주가 이성계 문병을 가요. 그것도 혼자 가요. 혼자. 다 말렸어. 갔다가 일당합니다. 근데 여기는 정몽주가 내가 선빈 게 뭐냐면 이거 봐. 저 이성계하고 나하고는 옛날에 외국 같이 때려잡던 전우야. 정치적으로 적인 건 적인 거고 인간적으로 내가 전후 문병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간다고 만약에 저 사람이 날 친다? 그럼 저 사람 군자 아니지. 그치? 나는 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이성계를 찾아갔어. 근데 실제로 이성계는 군자였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어서 괴차에서 일어나셔야죠. 그래야 계속 저하고 한판 하시죠. 껄껄껄 이러면서 이제 돌아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생각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지. 그게 누구야?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가 삼촌 그러면서 이제 막아선 거야. 이방원이가 돌아가는 정몽주를. 삼촌 잠깐만요. 방원이 너 왜? 삼촌 제가 시를 한 수 줬는데요. 뭔데? 하여갑니다. 삼촌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아주 만수산의 드렁칠기 얼것이 들 어떠하리? 절거져서 백룡같이 살아봅시다. 시를 딱 긁은 거예요. 정몽주가 씩 웃으면서 이방원이한테 방원이 너무 많이 컸네. 방원아 너 혹시 단심이라고 아니야? 일편단심. 내 이 몸이 죽고 또 죽고 일백번을 고쳐주고 내 뼈가 흙이 되고 내 넋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 사대부야. 유학자야.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은 절대 변하지 않아. 또 열심히 해. 그리고 딱 돌아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요 시점 요 장소에서 하여가와 단심가를 주고받았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 언제 서로 그런 걸 했는지는 몰라. 근데 선생님이 그들의 뜻을 담아서 요 부분은 이제 연출을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갖다가 이방원이가 아버지가 치지 말라고 그랬거든. 자기 동지인데. 근데 사람 시켜가지고 개성 선주교 혼론대 가서 암살을 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의리와 명분, 도의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면 여기는 이방원은 의리나 도의보다는 실리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원이 아니었으면 이성계단 정도전이 죽었을 수도 있지만 이방원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3개월 뒤에 이성계가 왕이 되고 정도전이 재상이 되는 그들이 꿈꿨던 세상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조선이 건국이 됐습니다. 정도전이요, 재상이 되면서 이때 모든 걸 다 만들어 조선을. 이때 정도전이 펴낸 책들이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 정책에 쓰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책들이 이제 법전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이 나오고요. 경제문감이라는 책도 만들고요. 또 본인의 그 문집, 글 모은 집, 삼봉집도 만들게 되고요. 군사의 진법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문화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 씨가 떠들어대는 잡스러운 소리라는, 이거 불교 신자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책인데, 기존의 그 고려를 부정하는 거는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불시잡변이랄지 이런 책을 통해서 어떤 기존의 체제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조선 건국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바쁜 심시티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이런 책들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10년. 유배와 유랑의 그 10년이 그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값진 10년이었다. 그건 유배와 유랑이 아니라 그거는 기회였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결과적인 행운을 가져왔다.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거 내가 뭐 천출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뭐 더 열심히 해야겠네. 열심히. 아, 국민왕이 시해되셨구나. 그럼 나라도 잘해야겠네. 열심히 한 거지. 또 유배유랑을 떠났어. 나 같으면 들어 누워요. 어떻게 살아? 내 정신을 다 잡고 거기서 만난 백성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현명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씨 좋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한 그 꿈을 이루는데 내 일생을 바치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이루면서 그 수많은 이런 청사진들을 그렸잖아. 그래서 조선이 나올 수 있었다. 물론 조선이 정도전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아니지만은 오늘 소개한 정도전 같은 인물, 제2, 제3의 정도전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조선이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남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 오히려 나한테는 이게 좋은 기회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여러분들한테 찬스가 된다는 사실 오늘 고려시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꿈 잃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